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입니다. 자, 제가 사주와 풍수 이런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두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왼쪽은 중국 대도시가 지금 홍수로 인해서 물에 잠긴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차가 둥둥 떠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중국 대홍수를 보면서 느낀 점은 역시 사람은 누울 자리, 잠잘 자리, 이런 곳이 편안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무리, 인테리어가 잘돼 있고 집값이 비싸다 하더라도 실제로 위치를 잘못 잡고 그런 집에 산다고 하면 이렇게 거대한 재난을 닥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많이 봐주시는데 보시면서 일단 집이 좋고 바닷가 아니면 물가, 하천가 근처도 좋지만 침수되는 지역이라든지 피해가 우려되는 곳은 일단 피해야 된다. 계곡, 골짜기, 물론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중국 현재 심각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부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샤댐 위쪽에 있는 도시 충칭이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려서 산샤댐 수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험수위에 불과 10m 정도밖에 안 남겨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가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현재 충칭을 비롯해서 안후이성 일대 후베이 이쪽에 일어난 상황 영상을 좀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